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4월 7일 금요일이고요. 스파와 함께 건강 고민 같이 해결해보고 건강 정보 얻는 행복진료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스타와 함께 또 어떤 건강 고민 해결해볼지 궁금한데요.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날씨 요정 박수연입니다. 어제까지 전국에 내린 단비 덕분에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산불이 난 뒤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의 위험이 더 커졌다고 하는데요. 안전에 특히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특히 산불 발생 지역에서는 더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비구름 뒤로 찬바람이 유입되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전국이 5도 안팎으로 쌀쌀한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습니다. 한편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좁혀져 있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산불은 한시름 났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은 국외 먼지에 황사까지 더해져서 전국의 대기질이 탁할 텐데요. 대전과 충남, 호남은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쪽 지역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오후 한때 약한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예년보다 쌀쌀합니다. 서울과 광주 15도가 예상되고요. 부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날씨도 궁금하실 텐데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토요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3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체감온도는 전국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황사는 토요일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요.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우체기만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학교폭력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이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이 징계 혐의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변협은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유족의 깊은 위로를 표한다라면서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놓고 무단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서 유족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서 낸 항소가 작년 11월 취하되게 되었는데요. 이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재판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또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라는 규정이 적용된 것입니다. 게다가 1심에서 유족 측이 일부 승소했던 부분이 패소로 뒤바뀌었다는 사실조차 5개월 동안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결국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인해서 1심에서 일부 승소했던 부분이 패소로 바뀌게 되고요. 또 일부 가해자,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항소가 취하됐고 또 이 가해자를 포함한 피고의 소송 비용까지 이 유족이 부담하게 된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변호사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이 피해자 유족의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 정말 기막힌 사건인데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유족들은 어떤가요? 정말 참담한 신경인 것 같아요. 근데 법조계에서도 사실은 원고와 피고 양당사자가 세 번이나 불출석한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민사 같은 경우에 다 전자소송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상 변호사가 그 기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약간 납득이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제
이제 이후에 이 권 변호사가 당시 유족 측에게 어떻게 변소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같은 변호사로서는 납득하기 힘들고 주변 동료 변호사님들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런 반응들이 다 대다수입니다. 네. 돈을 떠나서 유족의 마음, 유족의 상처 어떻게 보다듬을 수 있을지 정말 깊은 저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요. 네.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 피해자 박모양의 모친 이 씨는요. 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인해서 소송이 패소되었다라면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변호사한테 재판기일에 가지 않은 이유를 물었더니 한 번은 법원에 갔으나 쓰러져서 못 갔다. 두 번째 기일은 수첩에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다. 이런 이유를 댔다라고 합니다. 이 씨는 상대방 측으로부터 거액의 이 소송비 청구가 쏟아져 들어올 게 걱정이다라면서 청소노동자가 되어서 풀칠하는 제가 절대 감당하지 못할 일이다라면서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제 아이를 두 번 죽인 것이며 이 자식 잃은 어미의 가슴을 도끼로 찍고 벼랑으로 밀었다. 이렇게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비혼 축하금입니다. 기업들이 이 비혼 임직원에 대한 복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 대기업 중에 가장 먼저 이 결혼한 직원과 똑같은 수준의 축하 지원금을 도입한 이 한 정보통신 업체에서 비혼 직원들의 이 지원금 신청자가 잇따르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에서 지원하는 각종 경조사비, 자녀 학자금, 건강검진 등의 복지가 대부분이 기혼자를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 비혼인 직원들의 불만이 굉장히 컸는데 이에 이 해당 업체는 올해 1월부터 비혼 지원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신청 방법은 사내 게시판에 비혼을 선언하는 방식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직원이 비혼을 선언하면 기본금의 100% 또 특별 유급휴가 5일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에 약 400만 원 수준이라서 직원들의 관심 매우 뜨겁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같은 지원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나라에서는 저출산을 걱정을 하는데 네. 회사에서는 왜 비혼을 장려하느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기혼자밖에 받지 못한 혜택을 받는 부분에서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이 대기업 직원들마저 아이를 낳지 않으면 진짜 우리나라 고령화는 더 빨라질 것 같다. 또 왜 회사에서 비혼을 장려하지? 라는 등의 반응을 쏟아내면서 굉장히 우려하는 입장도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결혼 안 할 건데 회사 내 복지 못 받으면 억울하다. 또 비혼 직원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기업 문화가 바뀌고 있는 거는 뭐 맞긴 맞는데 네. 지금 저출산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혼인들을 안 해서 걱정인데 네. 비혼에 지원을 해준다.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등골 휘는 수학여행비입니다. 이 지난 5일 시교육청 등의 발표에 따르면 1선 중고등학교에서는 이번 달과 다음 달 사이에 제주, 뭐 강원도, 부산 등으로 많은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서울 지역만 보더라도 초중고교의 약 45%에 달하는 601곳이 올해 수학여행 계획이 있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에게는 이 수학여행 소식 굉장히 반갑지만 이 경비를 부담해야 되는 이 부모들의 소갈이가 굉장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4일 기준으로 서울시 교육청에 공개된 이 학교별 수학여행 예상 비용 등에 따르면 학교들은 이 학생들이 뭐 제주도로 간다라고 하면 예상 비용이 60만 원에서 70만 원이고요. 부산권을 간다라고 하더라도 50만 원대의 경비가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약 두 배 가까이 상승한 수치입니다. 가격대를 들으니까 이거 부모님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가격인데요. 이렇게 수학여행 비가 또 갑자기 오른 이유 역시나 고물가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교통비 올랐죠. 숙박비 올랐죠. 외식비 상승했죠. 전반적으로 여행 물가가 오른 탓도 있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기름값 상승에 이 기사 인력난까지 겹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세버스 비용이 약 3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또 시도교육청 매뉴얼상에 이 수학여행 때 안전요원 고용이 필수가 돼서 인건비까지 추가가 됐고요. 또 과거에는 이 콘도형 숙소에서
한 방에 많으면 7명, 10명, 저희 때는 20명도 들어가서 잤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관광호텔 등에서 2인 1실을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숙박비 또한 올라간 것도 한 가지 요인으로 보입니다. 제 친구도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못 간 친구 있는데요. 지금도 수학여행 얘기를 하면 이게 참 위축되고 수학여행 철이 되면 괜히 몸이 아픈 것 같고 막 이렇대요. 예, 그때 다 가고 싶은 건데 못 갔잖아. 근데 네. 이게 비용 때문에 그렇다면 더 상처가 클 텐데 이걸 좀 보듬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좀 쌀쌀해요. 그, 저, 이게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 꽃샘추위인가 네. 싶기도 한데, 하여간 비 그친 다음에 조금 날이 쌀쌀해진다고는 했으니까. 그래도 4월이면 봄을 우리가 뭐 마음껏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맘때 또 건강 잘 챙기셔야 합니다. 꼭 신경을 쓰고 또 챙겨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산책. 뭐 제철 음식 네. 그리고 휴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몸에 중요한 바로 이것, 우리 몸의 50-60%를 차지하는 바로 이것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뭔지, 이게 충족이 돼야 건강한 봄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가깝지만 낯선 진료실의 의사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피부과 전문의 조재영입니다. 오늘 원장님과 나눠볼 주제, 우리 바로 이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원장님이 보여주시죠. 피부 수분을 지켜라. 예, 메말랐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왔는데 피부는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촉촉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겨울철에는 이제 난방 등으로 인해서 우리 피부가 충분히 건조해져 있긴 한데요. 예. 그것들이 이제 회복되기 전에 이제 봄철에 건조한 공기라든지 황사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면서 네. 피부가 더욱더 거칠어지고 건조해지고 칙칙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구나. 사실 2015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게 되면은 건조한 실내 생활을 하는 겨울철에 발병률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은 네. 3월이나 4월 같은 봄철에도 그 발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피부 건조증 어떤 질환인가요? 피부의 수분이 보통 정상 수치의 10%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를 네. 피부 건조증이다라고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하얀 각질 같은 것들이 예. 생기게 되고 비늘이라든지 피부가 네. 벗겨지면서 피부가 거칠어지게 됩니다. 네. 문제는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네. 좀 더 심해진다라는 게 그게 더 문제입니다. 나이 든 것도 서운한데 서러운데 이게 이것까지 일어남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 건물을 쌓을 때 벽돌 사이사이에 시멘트를 넣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오래되면 시멘트 사이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네. 사실 피부에도 이런 각질 세포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천연 보습인자라는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천연 보습인자의 생성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수분 손실이 늘어나게 되면서 나이가 들면서 피부 건조증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럼 심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단은 피부가 갈라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가렵기 시작을 하고요. 네, 가려보면서 긁다 보면 예, 이렇게 계속 일어나죠. 그렇죠. 예, 상처가 생기고 네. 진물 같은 것들이 올라오게 되고 네. 또 이걸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세균감이 같은 것들이 생겨서 합병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또 이제 환자분들이 가려움증 때문에 연고제 같은 것들을 무분별하게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하는 네.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피부에 지속적인 상처가 돼서 만성 피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땀을 많이 흘리면 여기 수분이 막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예, 예. 그게 수분이 많이 생긴 겁니까, 피부에? 그게 이제 땀은 기본적으로 수분도 있지만은 염분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포함을 하고 있고 네. 노폐물도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고 또 땀이 증발을 하면서 피부 자체가 또 더 건조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땀은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그 위에다가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봄철 피부 건조증 예방할 방법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생활 속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느 정도 마셔야 되는 건가요? 이걸 막 다 마실까요? 사실 이게 좀 어렵긴 한데 한꺼번에 물을 많이 마시는 건 좋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8잔 정도를 조금씩 나누어서 마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그런 식으로 자주 마시는 게 가장 좋고요. 한꺼번에 정도 이상의 물을 먹게 되면은 철사라든지 구토, 현기증 같은 수분 중독 현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물을 많이 마시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평상시에 수분을 굉장히 많이 보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커피를 많이 마시거든요. 그래서 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사실 커피나 탄산음료에는 카페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카페인 자체가 이제 몸에서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몸에 있는 수분을 지키기보다는 빼내는 역할을 더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은 수분을 보충하려면 커피나 이런 탄산음료보다는 물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선생님, 그리고 샤워를 자주 하면은 피부에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이게 사실 샤워를 자주 하거나 목욕이나 이런 때미는 습관 같은 것들은 좀 피부에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피부의 보호막을 걷어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 수분을 손실을 더 촉진시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고 난 다음에 꼭 보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발라줘서 피부 수분의 손실을 막아주셔야 됩니다. 결국은 또 보습제를 좀 잘 발라야 맞습니다. 본인의 피부 타입에 따라서 보습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유분이 많으신 분들, 즉 기름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유분이 많이 함유된 보습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모공을 좀 막을 수가 있어서 트러블 같은 것들이 자주 잘 생기게 되고요. 또 피부가 좀 민감하신 분들은 요즘 그 집에서 많이 만들어 쓰시는 천연 보습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사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피부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염증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메이크업을 하니까 폼클렌징을 쓴단 말이에요. 제가 쓴 폼클렌징 이게 뭘 괜찮은 건가 싶은 게 이걸 쓰고 나면 얼굴이 너무 뻣뻣해지는 느낌, 땡기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저한테 맞는 건가? 이것도 골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몸에 이제 얼굴에 있는 화장품을 충분히 제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세안하고 바로 직후에 수분 손실을 막아주기 위해서 보습제를 철저하게 발라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은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피부과 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 보습제 회사 대표님이 이렇게 많은 건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우리 봄철 우리 피부 관리법과 그리고 피부 건조증 예방하는 법을 배워봤습니다. 우리 조재영 원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깝지만 낯선 진료실의 의사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 닥터 하우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정건수입니다. 이제 두 번째 황금 키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키워드 보여주세요. 콩팥의 수분을 조심하라. 콩팥. 근데 이 콩팥은 당연히 이제 수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 뭘 조심하라는 거죠? 물론 우리 콩팥이 정상이신 분들은 수분을 많이 마셔주는 게 좋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이 수분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콩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낸 뒤에 소변으로 내보내는 배설기관의 역할입니다. 또 우리 몸속의 전해질이랑 수분을 일정하게 계속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사람이 호르몬의 노예라고도 표현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 호르몬을 생성하는 기능도 합니다. 봄철에 특히 신경 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환절기가 되면 다들 피곤하거나 이제 감기에 걸렸을 때 별거 아니겠거니 하고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숨겨진 콩팥병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흔히들 어지럽거나 두통을 느끼거나 이럴 때 같이 혈압이 올라가면서 소변의 색깔이 변하거나 거품이 있거나 또는 냄새가 심할 경우 반드시 콩팥이 고장난 건 아니었나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냥 저는 이제 환절기고 봄이 돼서 봄타나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군요. 사실 콩팥병이 증상이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사실 침묵의 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침묵의 장기들이 좀 있잖아요. 뭐 간, 췌장 뭐 이런 거. 콩팥도 그렇기 때문에 한참 악화되고 나서야 이 발병 사실을 알아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저희 가족 중에
혈압은 괜찮은데 당뇨가 좀 있으신 분이 있는데 네. 당뇨도 혹시 콩팥과 관계가 있나요? 당뇨병도 콩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콩팥의 그 여과 장벽이 손상되거든요. 이 장벽이 손상된 정도가 심해지면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에너지로 쓰이는 포도당이나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이 이 소변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게 당뇨죠. 네. 그래서 콩팥병이 계속 진행이 돼서 말기 심부전이 되면 혈액 투석이나 콩팥을 이식하는 그런 과정들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투석은 한 번 받으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아파요? 보통 일주일에 세 번씩은 오셔야 되고 한 번 시행할 때마다 4시간씩 누워서 투석을 받고 가셔야 됩니다. 아유, 그 정도면 네. 일상생활이 쉽지 않겠는데요? 특히 직장생활 하시는 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증상이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확인이 쉽지 않겠지만 스스로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 물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최근에 나타난 증상이 이 중에 해당하는 게 있으신지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1. 혈압이 올라간다. 2. 눈 주위나 손발이 붓는다. 3. 쉽게 피로해진다. 4. 부쩍 식욕이 떨어졌고 몸무게가 줄었다. 5. 몸 전체가 가렵다. 6. 눈이 침침하고 시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7. 자다 말고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 제 경우는 한 두 개? 한 개? 아, 한 개 반? 뭐 이 정도인데요. 이거 어떤 상태인가요? 사실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이 되신다면 콩팥병을 걱정해봐야 됩니다. 오, 저 다행입니다. 전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신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제 콩팥병은 증상이 거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이 중에 3가지 이상 해당이 된다면 이미 콩팥의 기능이 많이 상했을 수 있어서 빨리 전문가를 만나보셔야 합니다. 그럼 생활 속에서 우리 콩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가장 먼저 이 물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 물이요? 네.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소변량이 줄어있는 투석 환자분들 같은 경우 이 물을 많이 마시면 오히려 안 좋으시거든요. 몸에서 수분을 조절하고 배설하는 기능이 떨어져 있으시기 때문에 이 갈 곳을 잃은 물들이 폐나 심장에 부담을 주고 이렇게 되면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그 외에 또 조심할 게 있나요? 아, 예, 물론입니다. 수분뿐만 아니라 특히 소금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아, 예. 한 끼 근사하게 항상 차려 드시는 거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도 엄청 좋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소금을 적절히 제한하지 않는다면 콩팥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뭐 게장이라든가 뭐 짠 음식 먹으면 이게 밥도둑 돼갖고 밥을 막 먹잖아요. 그거 맛있는데. 근데 그 밥도둑들이 콩팥 도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염분이 혈압을 높이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면 콩팥의 모세혈관들이 손상되기 때문에 여과 기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적게 저염식을 하는 식습관을 항상 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근데 맛이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기는 한데 저는 일단 국물 요리에서 건더기만 먼저 먹습니다. 아, 진짜 국물 안 먹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게 우리 하루 나트륨 권장량이 2g 정도 되거든요. 라면 하나 먹으면 1700에서 1800mg이라서 이미 하루 권장량을 거의 다 섭취한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김치만 먹어도 초과하게 되기 때문에 건더기만 먹는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염분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습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 콩팥 질환 그리고 그 예방법에 대해서 우리 정권수 원장님과 얘기를 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하우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이번에는 스타와 함께 건강 고민 들어보고 해결해보고 또 건강 정보도 나누고 이러겠습니다. 행복 진료실 문 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분과 함께 할지 궁금한데요. 그에 앞서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정혜 산부인과 전문의,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 모사원 한의학 박사입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식품생명공학 최은은 박사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특별한 초대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언제나 에너지 넘치는 배우시죠. 홍여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홍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아주 네. 건강하게 씩씩하게. 네. 아니,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아, 좀 젊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는 네. 이게 자꾸 힘들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고 하니까는 아, 운동을 진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진짜 관리하신다는 게 느껴지는 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 말이 아니라 한 번 미스코리아는 영원한 미스코리아가 아닐까. 아,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옛날에 왕년의 미스코리아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게 있겠어요. 몇 년 전인데 요새는 얼마나 들 이뻐. 아,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키도 크죠. 우리 때는 160만 돼도 아우 무슨 여자가 그렇게 커 시집을 못 가 그랬어요. 160만 돼도. 아, 165여갖고 전 시집 못 갈 줄 알았어요. 진짜 못 아니 미스 코리아였던 분이 이런 얘기하니까 좀 옆에 있는 남자지만 화난다. 아니 요즘에도 운동 꾸준히 하신다면서요. 어떤 운동 하세요? 네 요새는 제가 수영을 시작을 했어요. 아~ 제가 솔직히 수영을 못했거든요. 네. 물 공포증이 있어서 근데 그거를 극복을 하고 수영이 나이 들어서 운동에는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접영 들어갔습니다. 이야. 아니 그런데 옆에 계신 홍여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하시는 일도 이제 배우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관리도 좀 해야 되죠. 화면처럼 저렇게 관리해야 되잖아요. 네. 자기 관리가 결국은 밥줄이고.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아니 집안일 해야지 애 키워야지 그러면 언제 도대체 자기 관리하고 운동합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남의 일이다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저렇게 관리를 해도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다고 그러고 쿡쿡 쑤신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래도 뭐 본인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뭐 건강미가 있어 보이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니까 나이 들수록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젊었을 때는 조금만 해도 근육이 빵빵 붙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거기에 한 10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고 네. 있는 근육마저 지키자. 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마음 비우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집에 설거지는 누가 해요, 그러면은? 식세기. 식세기. 자, 그러면 오늘 건강 주제가 뭔지 주제 힌트 화면부터 보죠. 첫 번째 힌트입니다. 치료제가 없다. 아니, 듣기만 해도 너무 무서운 말인데. 아니 치료제가 없다라고 그러면은 불치병인 거잖아요. 저게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주제가 무서운 거 아니에요 오늘? 네. 아니 저도 유방암을 알아봤지만 다 치료하고 다 해갖고 깨끗하게 났는데 요새 그런 병이 어디 있어요? 아, 암 치료제도 있는데. 야 치료제가 없다. 야 이거 이건 뭘까? 첫 번째 힌트가 셌었는데 두 번째 가겠습니다. 뭐야? 두 번째 땡땡 부족? 전 세계 10억 명의 땡땡땡 부족. 10억 명? 아니 이게 뭘까요? 10억이면요 인도 인구나 중국 인구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치료제가 없다. 이것도 지금 무서운데 전 세계에서 그 정도 인구들이 지금 문제인다. 너무 주제가 오늘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거 10억 명이 이것이 부족하다. 물 부족 뭐 이런 거. 물 부족. 수분 부족?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보죠. 뭐 오늘 주제가 뭔지 알려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행복진료시 오늘 주제는요. 근육감소 노화시기에 앞당긴다 입니다. 아까 홍효진 씨도 운동 얘기하면서 근육 얘기 잠깐 했는데 네. 글쎄 어떤 점이 특히 걱정이 되세요? 뭐 우리 나이에 근육 걱정이면 뭐 그거 아니겠어요? 뭐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해와서 좀 나은 편인데 근데 이상하게 나이 들수록 아무리 운동을 해도 이게 출렁출렁하고 우물우물하고 확실히 탄력이 떨어집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도 딱 옛날에 막 아 하면 막 딱딱하지 그랬지만 말랑말랑한데 그 운동을 또 해요 그러면 하는데도 계속 말랑말랑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문제가 근력 운동 같은 건 꾸준히 하지 않으면 힘들어서 못해요. 조금 하다가 너무 힘들거든 이게. 빨리 지치죠. 그리고 막 온몸이 돌아가면서 아파요. 아니 근데 이재용 아나운서나 뭐 차이나 박사님 홍여진 씨도 그렇고 뭐 출렁출렁 흐물흐물 가는 거리가 좀 멀어 보여서. 아니요 거리가
거리가 가까워요. 그래요? 근육 조금 빠졌다고 이렇게 걱정할 일인가 싶은데요? 네, 그 근육 조금 빠졌다고 생각하시고 사실 또 근육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신체가 야였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면 만성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근육 빠지고 근육 감소한 거를 질병의 범주에 놓고 관리하시고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무리 중요하다고 그래도 이렇게 근육 좀 없다고 그렇지. 무슨 질병까지.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MC 저렇게 말리신 분은 아주. 원래 어? 없어. 저는 근육이 거의 정말 전 0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떡합니까? 이거 질병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노화에 따른 근육의 손실은 1989년 미국의 어윈 로젠버그 교수가 처음으로 근감소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질병으로 세상에 발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근육의 양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요. 근력의 저하 그리고 이에 따른 신체 여러 기능의 저하까지 동반하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2017년 세계보건기구죠. WHO에서는 근감소증을 정식 질병으로 등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근감소증이 단순히 노화의 하나의 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철저하게 예방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근육 감소가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이게 노화가 시작되면서부터 걱정을 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실제 30대부터 근육은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게 근육이 특히 많이 줄어드는 이 40대부터는 특별히 관리를 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40대 이후부터 이렇게 급격히 줄어드는 근육은 80대에 이르면 이 30대의 절반가량밖에 남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야, 아니 40대부터 줄어들면 제가 이제 6학년 들어가서 그럼 몇 퍼센트가 줄어드는 거야? 계산해서 뭐예요? 계산해서 만만 아프지. 아니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왕년 왕근육 대명사 이 아놀드 형님이나 실베스터 그러니까. 형님들도 요즘 사진 보면 다 빠졌거든요. 맞아요. 이거 나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고 가는 세월에 거스를 수 없는 현상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거스를 수는 없지만 줄어드는 근육의 이 가속도만큼은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노력만 한다 그러면 이 근육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당뇨라든가 고혈압,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지고요. 이로 인해서 사망의 위험도까지 높아지게 되니까요. 우리 근육 감소하는 것만큼 꼭 막으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아놀드 슈왈제네거, 뭐 실베스터 스텔론 얘기하셨지만 우리 나라로 들어오면. 추성훈 씨나 차인표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관리를 잘한다 말이야. 추성훈 씨 조각 몸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희망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있구나. 예. 네. 관리하면 되는 건가? 네, 그 정도로 유지를 하시려면 네.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맞아요. 하셨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만 관리해서는 사실 나이 들수록 근육은 근육 감소는 사실 피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일반인들은 사실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감소하는 신호를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근육이 부족할 때 나타내는 SOS 신호를 한번 퀴즈로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맞춰보실까요? 근육 부족 SOS인데 이게 같이 이렇게 의자 앉으면 느낄 네. 수 있어요. 저렇게 앉아 계신 분들 양 옆으로는 되게 불편해요. 아니 저 지하철 타고 저러고 네. 있으면 정말 꼴불견이고요. 네. 쩍벌납. 아유 제가 다 화끈거려요. 아니 저기 그거보다도 저 앞자리에 같이 앉아 있으면은요 앞을 괜히 못 보겠는 거 있잖아요. 저건 그냥. 근데 저게 어떻게 근육하고 연관이 있는 내용인지. 그러게 쩍벌납하고 근육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보통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본인도 모르게 다리가 이렇게 점점점 벌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사실 쩍벌남, 쩍벌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좀 사실 민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다리가 벌어지는 신호가 우리 몸이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로 하체 근육, 특히나 우리 근육 안쪽이 허벅지 안쪽 근육이 약해지면서 보내는 신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쩍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좀 매너 없게 행동한 게 아니라 근육이 빠져서 의도치 않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됐다는 건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근데 남자뿐만이 아니라 저 실은 저도 그냥 이러고 하는 게 편하거든요. 미스코리아도? 아니 근데 나도 모르게 사이가 다리 사이가 벌어지면은 도대체 어느 쪽 근육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그럴까요?
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다리 전체적으로 근육이 약해지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식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엉덩이 쪽 근육은 계속 쓰게 되는데 우리 허벅지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이나 안쪽에 있는 내전근을 사용을 좀 잘 안 하게 되면서 좀 짧아지고 퇴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리가 점점점 벌어지게 되는 거죠. 특히 대퇴사두근은 허벅지를 구성하는 굉장히 큰 근육이고요. 무릎 관절까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근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퇴사두근이 약해지게 되면 이 관절에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이게 관절 흐름이, 그러니까 움직임이 조금 부드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허벅지 안쪽에 지나가는 골반부터 허벅지 안쪽 그리고 허벅지 뒤쪽으로 지나가는 이 내전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내전근 자체가 이게 골반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 내전근이 약해지게 되면 또 골반이 좀 틀어지거나 이런 부분들도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다음번부터 쪽벌남들 보면 아이고 저 인간 이제 근육이 다 됐구나. 아이고 안쓰럽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육 부족의 SOS 신호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자, 뭔가 헬쑥해 보이는 분의 그림이 나왔는데 이 그림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신호일까요? 저게 딱 보니까 이제 볼살이 쏙 들어가가지고 약간 이렇게 V자 나이 비슷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V자보다 이제 T자에 가까워. 그렇죠. 근데 저는 언제나 이제 항아리 라인이니까 저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이렇게. 이게 솔직히 저는 볼살 통통한 게 좋아요. 사람들이 아 요새 살쪘네, 맛있게 먹었나 봐. 뭐 그래도 이 여자는 볼살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좀 없어 보여요. 아, 맞아요. 아니,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그래요. 또 운동한다고 막 이러다 보면 이게 쏙 들어가면요. 맞아요. 정말 없어 보인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관리는 잘해야 될 것 같아. 예전 사진 보면 볼이 좀 탱탱했는데 요즘 사진 보면 탁 들어가. 없어. 저는 또 보조개까지 들어가가지고 이게 더 없어요. 그러면 정답은 볼살에 있는 건가요? 볼살이 유독 없는 분도 있고 또 다이어트하면 일단 얼굴살부터 빠지니까 네. 이것도 좀 없어 보인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근육과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한때 V라인이라는 말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볼살이 좀 없이 매끈한 이런 턱선을 많이들 선호하면서 생겼던 말들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볼살이 좀 빠지게 되면 어딘가 좀 아파 보이거나 네. 그죠? 수척해 보이는 인상을 많이 줄 수 있어서 오히려 또 좀 조심스러운 그런 말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얼굴에는 굉장히 작고 다양한 근육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들이 몸의 전체적인 근육이 빠지면서 빠지는 게 예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근육이 빠지게 되면 주름과 여러 가지 노화의 현상 같은 원인도 피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뭐 나이 들고 얼굴살 빠지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팔자주름 이거든요. 팔자주름, 팔자주름. 공감을 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인상도 험해 보이고. 네, 맞아요. 맞습니다. 노화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곳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얼굴입니다. 근육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서 탄력과 주름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은 근육의 감소뿐만 아니라 함께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감소되기 때문에 피부는 탄력을 잃고 점점 건조해지고 그리고 주름이 점점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름의 원인이 안면 근육의 분포와 움직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볼살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그러면 내 근육에 좀 이상 신호가 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신호 알아보죠. 화면 주세요. 네, 근육 부족 SOS 신호입니다. 다리 그림이 나왔는데 네. 이거는 뭐 다이어트 자극 그림인가요? 부럽습니다. 네. 날씬해 롱다리인데. 네. 어? 아니 근데 예인 씨 같은 경우는 제 팔 사이즈하고 롱다리인데 아니 저렇게 기럭지 긴 게 이쁘지 않아? 나도 젊었을 때 그랬는데. 그렇죠. 맞아. 저희 애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보면 이게 언덕 같은 데 있는 학교 다니는 친구들 보면 다들 이제 타체가 3년 다니면 무다리 된다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네. 보면 이렇게 약간 가늘고 길고 얄쌍하니 이쁘잖아. 모델 라인이잖아.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오늘 종아리하고 연관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종아리. 종아리. 딱 맞추셨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특히나 종아리 알 있는 거 절대 용납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빼야죠. 문질러야죠. 아주 옛날에 네. 콜라병으로 막 이게 문대기도 했어요. 네. 맥주병 뭐 이런 걸로 맥주병이 더 세요. 그래요? 아니, 요즘에야 뭐 이렇게 종아리 저 자동으로 안마 얘기해 주는 것도 이런 것도 있는데.
예전엔 진짜 맥주병, 콜라병으로 이렇게 문지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한창 막 예뻐 보이고 싶을 때 빠졌으면 했던 종아리 근육이 안 빠지고, 나이 들어서 근육이 빠지면서 그때 이제 종아리가 얇아진다는 거네요. 네, 그러게요. 좀 젊었을 때 빠져주면 좋은데, 이 종아리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요, 종아리 근육하고요, 몸 전체의 근육은 비례한다 보시면 됩니다. 종아리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면 몸 전체의 근육도 빠지면서 혹시 이게 근감소증에 내가 걸려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네.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좀 약간 이렇게 탁 굵은 분들은 이렇게 좀 빠져가지고 얄쌍해지면 오히려 좀 좋은 희소식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아닌가요?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데요. 우리가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심장에서 이제 혈액이 나와서 동맥혈을 타고 쭉 온몸에 이제 퍼지게 돼요. 다리까지도 내려갔던 이 혈류가 정맥을 타고 올라오는데 정맥 안에 있는 밸브만 가지고 올리는 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걷게 되면서 근육의 힘을 이용해서도 약간 올려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있어야지만 이 혈류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2의 심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런 의미군요. 네.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다 이러는 게. 네. 그리고 심지어 이게 만약에 근육이 너무 없고 힘이 약하잖아요. 네. 혈압의 변동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머.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처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주 선생님의 행복 처방입니다. 먼저 보여주시죠. 하체 쭉쭉. 하체를 키워 하체 쭉쭉입니다. 하체 근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계신데, 뭔가 쭉쭉하면 스트레칭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감소하고 하체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 이 하체 근육들이 또 짧아지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약간 관절 통증이나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체를 단련할 수 있는 그 스트레칭 운동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박사님과 홍현희 씨 나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뭐 하체 쭉쭉이라니까 옛날 그 개그 하시는 분 중에 한 분 이렇게 네네, 다리 쭉쭉 하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이거? 약간 그런 방법은 아니고요. 서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긴 한데, 서서 하다가 좀 이제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안전하게 엎드려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려서? 네. 엎드려요. 우리가 이제 가장 큰 근육이 좀 전에 제가 대퇴사두근이라고 했잖아요. 이 근육을 나이가 들면 점점점 사실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얘가 좀 짧아져요. 짧아지다 보니까 여기를 스트레칭 해주고 이제 강화시켜주는 운동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누워서 먼저 엎드려서 네 엎드리시면 되고요. 엎드려요? 이렇게 엎드리시고 아니, 어디로 이쪽을 봐야 되나 일로 봐야 되나 헷갈리는데 네, 편하시게 엎드리시면 됩니다. 엎드려서 일단 최대한 이마를 조금 붙이시면 좋은데 불편하시면 좀 세워서 뒤에 다리를 쭉 당겨줍니다. 당겨서 네, 관제 쪽을 당겨서 한쪽 손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야, 안 잡혀! 원래는 잡혔다. 이렇게 당겨서 양손으로 쭉 지그시 양손. 안 잡혀! 아니, 한쪽으로 한쪽만. 양손으로 쭉 지그시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게 힘드시면 수건으로 여기를 조금 감싸면 되세요. 아니, 쉬운 건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죠, 이게 네. 지금? 수건으로 쭉 이렇게 당겨주셔도 돼요. 힘드시면. 팔이 잘 안 닿으시나요? 안 닿아요, 잘. 팔이 짧은 거야? 팔이 짧은 거야? 왜, 네, 요렇게. 왜 잘 안 되지? 요렇게 해서. 누가 도와줘야 되겠네. 네, 요렇게 해서. 걸렸다. 지그시, 예, 지그시 요렇게. 예, 그 느낌이 찌를 삿바잡는 느낌이에요, 이게. 네. 팔이 짧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마 여기가 지금 차 박사님도 여기가 스트레칭이 잘 안 되니까. 엄청 당겨, 엄청 당겨.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동작을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반복적으로 번갈아가면서 하시면 되세요. 이야. 생각보다 하고 나시면 굉장히 여기 허벅지가 시원한 걸 좀 느끼실 거예요. 한쪽하고 안 한쪽하고 차이가 많대, 이거. 네네. 처음엔 아팠는데 이제는 안 아파요. 괜찮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틈틈이 집에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이나 이럴 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야 되겠네요. 네. 또 있나요? 네. 또 다른 동작이 있을까요? 또 다른 동작은 제가 내전근을 좀 자극을 해줄 텐데요. 내전근을? 네. 공을 그런 것도 있어요? 다리 사이에 끼우세요. 공을 이어서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천천히. 왠지 제가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끼웠어요. 누우시고요. 이렇게 끼워서 편하게 무릎을 세워서 누우신 상태에서 엉덩이 골반을 들어줄 겁니다. 들어줄 때 엉덩이 힘을 줘서
쭉 올려주세요. 아 이렇게 어? 네. 오. 네. 어 요건 좀 쉽다. 그렇죠. 그래서 다리 내전근에 안쪽에 힘이 공을 조금 압박을 한다는 느낌으로 이게 쪼이쪼여지네요. 네, 이렇게 한 5초 정도 있다가 다시 내렸다가 5초 정도 있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시고 이렇게 반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제 힙업 운동할 때 이 동작 좀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없이 이러고 있죠.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공 하나만 끼워줘도 허벅지 안쪽이 굉장히 좀 단련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야, 근데 네. 왠지 공이 작아지면 더 힘들 것 같아요. 공을 가져가야 되겠네요. 네, 네, 잘 배워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정신이 없어. 아이고 정신이 없어. 아유, 아유. 아이고 우리 차 박사님 어떡하나. 자 이렇게 해서 운동 배워봤고요. 이번에는 윤정의 모사원 선생님이 함께 준비하셨는데 네. 먼저 화면으로 볼까요? 자, 단백질 도시락입니다. 근육에 좋은 거면 단백질이 맞는데 단백질만으로 도시락을 구성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도시락 하면 여러 가지 골라 먹는 재미들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만 단백질 도시락 하면 고구마나 닭가슴살이겠지라고 약간 포기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 도시락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맛과 근육 건강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단백질 도시락 주재료가 뭔지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 시작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그 주재료 진짜 절대로 고구마 이런 거 아닙니다. 닭가슴살 아닙니다.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고요. 근데 이 재료는 또 베타카로틴도 풍부하고요. 각종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심지어 또 칼로리가 낮아서요.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질 않습니다. 혹시 감이 오시나요? 너무 좋은데요? 뭘까요? 너무 좋은데 그 좋은 거 뭐냐면 바로 호박. 단호박. 저는 당연히 닭가슴살이나 고구마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단호박. 근데 재료가 단호박 하나예요? 단호박은 저거 쪄서 그냥 그치. 이렇게 먹든지 그쵸? 아니면 저거는 렌지에다가 그냥 네. 네. 근데 놓고. 단호박 저 안에 오리에가 하나 들어가죠. 아! 뚜껑을 딱 열었더니 닭이 들어가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계란도 넣고 네. 대부분 이제 단호박 하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네, 하시네요. 네, 네. 이렇게 안에도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준비한 이 단호박을 이용한 단백질 도시락은요 바로 유부 단호박 초밥입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특이하다.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단호박 하면 저도 생각했던 게 이거 슬라이스해서 그냥 기름에 이렇게 튀겨서 먹는다고 구워서 먹는 것에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먹어도 맛이 괜찮더라고요. 준비해야 될 거는요. 단호박 이제 손질해갖고 단호박을 좀 으깨주시고요. 유부 한 반모 정도 준비를 해주십시오. 요 두 개를 같이 볼에 넣고 섞어주시면 돼요. 볼에 넣고 같이 으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유부초밥 사면 사실 거기다 원래 밥을 넣고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밥을 넣게 되면 이건 탄수화물 덩어리예요. 근데 이렇게 소를 채워서 해주신다고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탄수화물이 아니죠. 여기는 단백질 폭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잘 버무려 주시고 그리고 유부초밥 사면 이렇게 안에 같이 들어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같이 다 섞어주시면 돼요. 다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골고루 예쁘게 맛있게 잘 섞어주시고 간이 안 맞다 싶은 사람들은 식초를 좀 더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나서 유부 안에다가 만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 끝난 거예요. 단호박 단호박만 준비되어 있으면 이 안에다가 유부랑 단호박이랑 저는 사실 여기 유부초밥 꽉꽉 채운 걸 되게 싫어해요. 와이프가 그렇게 갖고 오면 벌써 보면 먹기 싫어요. 질려가지고. 저런 말 하시면 이제 앞으로 안 해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쑤시개 꽂아서 주는 거. 한 입에 쏙 들어가게. 이렇게 만드는 거 좋아합니다. 네. 네. 지금 우리 앞에 있네요. 네. 맛을 한번 볼게요. 맛이 어떨까? 유부초밥. 이게 싸들고 꽃구경 가야 될 것 같아. 맛있어. 괜찮죠? 맛있어요. 두부 날 거예요? 아니면 살짝 쪘어요? 날 거예요. 날 거예요? 네, 날 거예요. 와, 고소해. 야, 이거 단호박이랑 두부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몰랐네요. 아, 괜찮은데요? 당장 해 먹어야지. 와, 너무 맛있어요. 근데 여기 끝이 아닙니다. 있어요? 네. 네, 저는 단호박 전을 함께 할 건데요. 아까 준비하셨던 단호박 채 썰어서 이번에는 준비합니다. 약간 넣으시고, 부침가루.
바르고 소금 약간. 맛있네. 야, 물을 넣어서. 저는 또 어떨까? 반죽을 해주시고요. 야. 이것이 반죽이 너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요네즈 샐러드 할 때 정도의 그런 정도 되직함이 되면 그런 반죽으로 하셔서 후라이팬이 가열되고 어느 정도 열이 올라오면 네. 야, 저 두 분 보니까 모사 선생님이 요리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인정합니다. 야, 모사 선생님이 요리가 제가 이럴 날이 다 있네요. 야. 네. 응? 네. 그래서 적당한 네. 반죽이 되면 예전에 이보은 선생님한테 맨날 혼났는데 그렇죠. 그때가 얼마 전인데 네,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동글동글하게 후라이팬에 굽기만 하시면 바로 먹을 수 있어서 되게 간편합니다. 쉬워 쉬워 네. 쉬워. 네. 이렇게 완성해서 이제 맛있겠다. 피크닉 도시락 통에 넣으면 끝인 거죠. 그렇죠. 네. 아 지금 요 앞에 있는. 야 이것도 먹어봐야 또. 이 저는 뭐 어떻게 먹어도 맛있어서. 맛있어. 그냥 일반 야채전하고 좀 달라. 궁금한데요? 아니 구운 지 좀 된 것 같은데 도 맛있네. 이거 지금 호박만 들어간 거죠? 네. 아 바로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맛있다. 야 단호박의 매력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죽으로만 항상 해 먹었었는데 단호박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요리 해 드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잘 봤습니다. 잘 먹었고요. 고맙습니다. 맛도 있었어요. 네 맛있었어요. 이게 단백질 보충할 수 있는 요리였네요. 이번에는 오늘 홍효진 씨가 나와주셨으니까 네. 홍효진 씨의 건강 라이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을 맞이해 특별한 운동을 시작했다는 여진 씨 어디 계신가요? 찾았습니다. 여진 씨가 배운 지 약 1년 정도 된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했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번지 피지오라고요. 일주일에 원래 두 번 수업인데 겨울에 못해서 이제 봄 되고 하니까는 좀 한번 해볼까 하고요. 이게 스쿼드 안 터져요. 여기 아파요. 네 잘하셨어요. 번지 피지오가 어떤 운동입니까? 번지 피지오는 이제 번지 코드와 피지오테라피 물리치료의 합이에요. 그래서 이 번지 코드를 이용해서 내 체중을 좀 받쳐주기 때문에 중력 부하를 좀 줄여내면서 관절 부하가 같이 줄어들어서 성장기 아이들과 그리고 이제 장노년층의 분들까지 같이 아울러서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번지 피지오는 물리치료사가 만든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근력과 유산소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연성과 균형 감각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발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오시고 그리고 몸을 오른쪽으로 이미 기대신 상태에서 여기서 앞으로 쓸어가세요. 와우! 여진 씨 너무 멋있는데요? 얼핏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온몸의 근육을 이용해야만 제대로 된 동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배 나온 거 들어갈 것 같아요. 배 나온 거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이 다리, 다리 근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아무리 해도 발 이렇게 무릎이 안 아프거든요. 그냥 만약에 이거 없이 했다면 엄청 아팠을 거야. 내 몸 이미 아프잖아. 그리고 막 이것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했을 텐데 그건 없어요. 그거는 좋은 것 같아. 여진 씨 하루 시작부터 에너지가 넘치네요. 따라라라따 여진 하우스를 소개합니다. 네 여기는 제가 사는 곳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키운 이게 강아지 아톰하고 고양이 아름이. 안녕하세요. 집에서도 쉴 틈 없이 움직인다는 여진 씨. 덕분에 집안 곳곳에 여진 씨 손길이 닿은 흔적이 가득한데요. 제가 시간적 여유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 뭐를 배워볼까 취미 뭐를 배워볼까 하다가 그림이 좋겠다 해서 그림을 한번 배워봤어요. 그림 또한 건강을 위해 배웠다고 합니다. 나이 들면 이렇게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이게 지금 생각보다 그렇죠. 예, 예.
몸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으로 마음의 건강까지 챙기는 여진씨. 그녀가 이렇게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왼쪽 유방암 수술을 했었어요. 항암 방사선 또 약물치료를 한 5년 해야 돼요. 5년 먹어야지 이제 재발과 전이를 방지한다고 그래서. 근데 그 약물이 무슨 약물이냐면 여성 호르몬을 완전히 바닥으로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여성 호르몬이 없으면 그냥 70, 80 노인이 되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런 큰 병을 갑자기 저기 하니까 일단 공포가 컸었고 너무 일찍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었고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었죠. 49세 젊은 나이에 겪은 유방암. 10여 년에 걸친 치료는 그녀의 몸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유방암 부작용으로는 이제 골다공증이에요. 그래서 뼈가 많이 약해졌어요. 허리 압박골절도 나고 또 이제 무릎도 안 좋고 허리에 또 무릎도 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었었어요. 꾸준한 운동을 위해 집안에 마련한 미니 헬스장. 운동 자세도 따로 배웠다고 합니다. 야외 활동을 못하는 날에도 일일 일 운동으로 건강관리에 힘쓴 결과 현재 여진 씨의 건강 상태는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살도 빼고 이제 운동을 계속하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안 아파요. 괜찮아요. 왔다. 수연님 왔다. 소아. 잘 계셨어요? 잘 있었어. 이게 다리 왜 이래? 다리 아파. 우리 같이 동네에 사는 친한 동생인데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운동도 잘하고 되게 제가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동생이에요. 그래서 밥 한 끼 맛있게 대접하려고 불렀어요. 진짜 많이 힘들어. 많이 날씬해졌다 진짜. 완전. 근데 언니 진짜 살도 많이 빠지시고 많이 단단해지셨어요. 진짜 근육. 특히 언니 여기 허리 아파서 작년에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그때 수술도 하신다 하셨고. 근데 올해는 언니가 건강에 잘 걷고 운동 잘하고 어디 모임 있다 이러면 안 빠지고 다 나오세요. 열정. 열정적인 응원받고 기운 충전. 오늘은 여진 씨가 요리사. 오늘 요리 뭐 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단백질 우리가 나이 들어서 먹어야 되는데 고기 말고 좀 어류 단백질 그중에서도 또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를 하는데 고등어 보통 구워서 반찬으로만 먹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한식사로 고등어 덮밥을 해볼 거예요. 여진표 고등어 덮밥! 우선 고등어를 너릇너릇 구워줍니다. 양념장 중요하죠잉? 간장 넣고 다시마 우린 물 넣고 그리고 나서 양파 싹싹싹싹 썰어서 양념장에 넣은 후 고등어 위에 싹 뿌려줍니다. 이제 양념이 고등어에 잘 배도록 자박하게 졸여주고요. 밥 위에 딱 얹으면 끝! 자, 맛있게 먹어. 언니 너무 맛있게 잘 먹을게. 이거 짠지는 겨울무로 한 거야. 되게 맛있더라고. 정성 가득 영양까지 생각한 여진표 건강식. 그 맛은 어떠십니까? 누가 말해볼까요? 너무 맛있어요. 특이했지? 전 솔직히 구워만 먹는 줄 알았는데 덮밥을 해먹을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친구와 함께 먹으니 더 꿀맛인 것 같죠잉? 잠깐만, 내가 요새 재밌는 게 있어. 여진 씨가 푹 빠졌다는 홈 트레이닝. 이치면 좀 친해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하니까. 바로 댄스로 즐기는 운동입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영상을 보면서 쉽게 따라할 수 있어서 좋고 커플로 하니 더 재밌게 할 수 있겠는데요. 수화받았어. 네, 그만했다. 운동 후 꼭 챙겨 먹는다는 여진 씨의 건강 노하우. 이거는 단백질이에요. 이제 운동을 하고 나면은
근육이 이제 불뚝불뚝 속으로 생기잖아요. 그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잘 마실게요. 네. 좋은 건 함께하면 두 배죠. 하시니까 아, 좋다. 언니 밥 먹고 나오니까 좋지. 얘도 부른데 수화도 시키고. 곰균 완연한 요즘 비타민 D 충전하기 딱 좋은 날이시죠? 뭐. 맛있는 건가? 좀 걷고 하니까는 좀 목이 마르지? 순서 챙긴 건강 도시락입니다. 채소 과일 위주로 보다는 노 수분 섭취엔 딱이죠. 진짜 여러 번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는 게 물론 나이 들수록 건강해야 된다는 거는 기본이지만은 어떻게 건강을 유지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는 날까지 지금 하루하루 현재를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1분 1초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여진 씨의 지금 이 순간. 앞으로도 쭉 즐거운 순간들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아이 뭐 역시 건강 관리 아주 잘하고 계셨어요. 네. 예. 앞에 육자 그려도 4자처럼 살고 있죠. 자, 이번에는 차윤환 박사님. 아까 운동하면서 고전을 하시는데 자, 단백질 뭘 제안해 주실까요? 뭘 제안해 주실 거예요? 아, 사냥님 갑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근육 건강 챙겨드릴 건강의 비법은 바로 사냥류 단백질입니다. 사냥류 단백질, 말 그대로 사냥의 젖, 사냥류에서 추출해낸 단백질을 합쳐서 사냥류 단백질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워낙 이슈화가 되고 핫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젊었을 때는 소의 젖을 먹고 우유. 근데 이 사냥류 단백질은 아무래도 최근에 많이 듣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동안 우리가 사냥류 단백질을 잘 들을 수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네, 이 사냥류의 생산량이 이 전 세계 원유량의 2.4%밖에 안 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이 생산량이 적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100g 기준으로 했을 때 단백질 함량을 따져보게 되면 예, 우유에는 3.2g, 그리고 모유에는 1.2g이 들어있는 반면에요. 사냥류에는 단백질이 3.6g으로 이 우유나 모유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사냥류 속의 단백질 함량이 높네요.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함량보다도 얼마나 고급의 단백질인지가 중요합니다. 사냥류 단백질에는요, 우리 몸에서는 생성하지 않고 꼭 음식을 통해서 공급해줘야 되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아울러 소화율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한 의학저널에서는요, 사냥류를 두고 우리 몸에 이로움을 주는 성분들로 구성되고 흡수가 잘 되도록 만들어져 가장 완벽한 음식이라는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덧붙여서 모유 속에는 여기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 이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녹아 있어서 이 소화 기관이 발달하지 못한 이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만큼 이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이제 완전 식품이다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이 사냥류 단백질의 경우에도 체내 흡수율이 높아서 이 소화 효소에 이 효과가 줄어서 뭐 소화 기능이 떨어진 중장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하죠. 예. 그럼 요 앞에 있으니까 사냥류 단백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소. 이건 뭐 고소잖아요. 아, 향도 딱 먹을 때 그 향도 너무 좋은데요? 아니, 그리고 오늘 오늘은 또 걸쭉하게 잘 탔어. 맛있어요, 저는. 네, 맛있어요. 요리 맞았어. 맛도 좋고. 근데 사실 그 단백질 하면 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라는 거 알고 있고 또 그중에서도 사냥류 단백질을 챙겨 먹어야 한다는 거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분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냥류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냥류 단백질의 첫 번째 효능은요? 아, 소화 흡수를 돕는다. 이게 첫 번째 효능이에요? 네. 사실 우유 몸에 좋은 거 다들 잘 알고 계신데 먹고 나면 답답하고 소화가 좀 안 되는 느낌 때문에 선뜻 손이 가지 않는 경우 많으시죠. 이런 경우는 바로 유당불내증이라고 우유 속에 있는 당을 소화해내지 못하는 것 때문인데요. 한국인의 75%가 이것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냥류 단백질은 이보다 훨씬 소화나
흡수가 잘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원리로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유 속에 있는 바로 이제 알파혈성 카제인 성분 때문인데요. 우유에는 이 알파혈성 카제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혈성 카제인의 특성이 이 위산을 만나게 되면 응고가 되기 쉬운 형태로 바뀌면서 섭취 후에 위에서 응고가 돼서 더부룩함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 우유와 이 산양유 속에 있는 이 알파혈성 함량을 이 살펴봤더니 리터당 이 알파혈성 카제인 함량이 우유에는 12에서 15g 정도 들어 있는 반면에요. 산양유에는 0.9에서 7g 정도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산양유에는 소화를 방해하는 이 알파혈성 카제인 성분이 적게 있기 때문에 소화 흡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산양유에는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인 알파혈성 카제인이 적게 들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소화 흡수를 돕는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근데 이름부터가 그렇죠. 굉장히 어렵네요. 네, 뭐 이 내용 그냥 말씀드리면 전문가들도 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의 유를 준비했어요. 우유와 산양유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 우리의 위산이라고 생각되는 식초를 넣고 두 개의 변화를 봤습니다. 두 시간 정도가 지난 후를 보시게 되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한쪽은 저렇게 덩어리가 생겼고 한쪽은 덩어리가 생기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저렇게 우유에 덩어리가 생기는 것들의 원인이 바로 알파 S1 카세인이고요. 이런 것들이 많으면 그만큼 소화가 좀 어려워지는데 산양유는 생기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실험 내용을 봐도 우리 위에서 저렇게 응고가 되면 소화가 더디되겠죠. 예. 자, 두 번째 효능 보겠습니다. 불필요한 체지방을 줄인다. 아, 체지방을 줄여요? 네, 산양유 단백질은 불필요한 체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산양유에 풍부한 CLA 성분 덕분입니다. CLA는 공액 리놀렌산으로 불리는 우리 불포화 지방산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지방 대사에 관여를 하게 되면 포도당이 지방세포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 원리를 이해하시려면 지방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대부분 육류에 포함된 지방산은 장쇠지방산이라 그래서 지방산의 사슬이 깁니다. 그러니까 소화 흡수도 어렵고 체내도 쉽게 쌓이게 되는데 산양유 단백질 안에 있는 지방산은 중쇠지방산으로 이것이 바로 에너지원으로 쌓일 수 있어서 체내 지방 축적 자체가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합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산양유 단백질 세 번째 효과는 뭘까요? 면역력을 높인다. 면역력 중요하죠. 환절기다 보니까 특히 뭐 비염이 있는 분들이 이때 정말 뭐 비염도 비염이지만 요즘 창문 열기가 두렵잖아요. 미세먼지. 아우 막 목에 가래 끼고 아우 답답해지겠어요. 아유 오늘 초미세먼지 주의보래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같은 사실 환절기에 면역력 떨어지기 쉬운데요. 이 산양유 단백질에 함유된 이 뉴클레오타이드 성분으로 인해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모유의 대표적인 성분인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우리 신체 대사를 조절하는 데 꼭 필요한 필수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를 구성하고 세포의 성장과 재생을 도와서요.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또 산양유 단백질의 효능은 뭐가 있을까요? 네, 산양유 단백질에는 단백질 외에도 칼슘, 철, 비타민 D와 같은 필수 영양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요. 또 체내 이용률 또한 높아서 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한 실험 결과 실험지를 두 그룹으로 나눈 뒤에 한 그룹에만 산양유를 공급을 했더니 대조군보다 요추 골밀도와 대퇴골 골질 함량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산양유 단백질 주의사항도 챙겨봐야겠죠. 네, 선택을 하실 때 식약처 인정 마크인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크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식약처가 제시하고 있는 단백질의 1일 섭취량이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남자의 경우는 70g, 여자의 경우는 55g이니까 양을 지켜서 섭취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이 신장에 부담을 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네,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근육 그리고 우리 생존에 필요한 근육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홍효진 씨는 오늘 보니까 관리 잘하고 있었어요. 네, 저는 네. 이렇게 힘든 거 하다 보면 중간에 지치니까 네. 쉬운 거를 꾸준히 하는 그런 모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관리 잘하시고 좋은 네. 연기 보여주시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챙기십시오. 오늘은 좀 하루 종일 쌀쌀한 건가요? 네, 저는 네. 오늘 아침에 나오다 깜짝 놀랐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와 춥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오늘 하루 옷차림 잘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